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제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즉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들이 수많은 죄 가운데로 하나님 백성들이 쉽게 동화가 되게 되고 그들이 흡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너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에 무수한 일곱 족속들이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너를 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시는 말씀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0장 12절은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 사람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곱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가장 막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역사의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산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에 대해서 대단히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던 고도의 훈련을 받았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여호수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이르되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전쟁을 하면서 이상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혹 의문점을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러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했더니 성경은 강조하기를 오늘 여호수아 10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달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을 때 성경이 계속 강조하기를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할 것이라. 전쟁을 하면서 왜 태양을 멈춥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시간만 좀 더 길게 연장이 되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해가 저물어가기 때문에 밤에 차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을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달은 왜 머물게 합니까?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10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신 날이 이 같은 날이 없었는데,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러 가시더니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싸우셨습니다. 내 싸움이 하나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이 싸움에 개입을 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총칼든 전쟁이 아닙니다.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서, 직장에서 동료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기업 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부딪히는 시험들, 이것을 우리는 전쟁을 하는 듯이 그렇게 치열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내가 지기도 하고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그 싸움은 성성장구할 수 있고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말하면 빼기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막강한 권력을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누가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 버티고 계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14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깜짝 놀라시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흥분을 하십니다. 그 흥분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쏟아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각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그 들으신 일이 이 같은 날이 없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오늘 여호수아 같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싸움에 뛰어들으셔서 이 싸움은 너 싸움이 아니야, 내가 싸워줄게. 왜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거리할지어다 할 때에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 안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인 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우주항공국이 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에서는 지금까지는 나사에서 지구 밖 대기권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우주선은 수백 개에 이릅니다. 지금도 대기권 밖에서 이 인공위성과 우주선은 돌고 있습니다. 때로는 태양계를 돌고 있고 또 달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미 우주항공국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작을 했습니다. 세계 천재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지금 나사에 지금도 그들은 밤낮없이 우주 천체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그들은 이 태양계와 달의 궤도를 추적을 했습니다. 시간을 추적을 하면서 0.001초라도 이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 지구 궤도에서 이탈해버립니다. 그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통하여 시간을 추적하다가 갑자기 슈퍼컴퓨터가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당황한 이 나사의 과학자들, 특히 볼티모어 커티스, 이 우주항공에 살아있는 이 과학자들은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왜 슈퍼컴퓨터가 시간을 추적하다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는지를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멈췄냐면 24시간이 역사에서 시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들은 한 달, 두 달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자칫하면 인공위성은 쏘아올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과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했던 이 사실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슈퍼컴퓨터를 작동을 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연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 23시간 20분이 이때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달과 해가 멈춰버린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었습니다. 40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열왕기야 20장 1절에서 11절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히스기야 연대를 찾아갔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조회를 했더니 40분간 해가 뒤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합쳐서 정확하게 24시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공위성과 전 세계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던 이 같은 날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싸움에 개입하실까요? 도대체 이 사실이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 1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박지향으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출발되냐면 벳호론이라는 곳이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호론,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호론이라는 뜻은 허공,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구멍이 많은 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구멍의 집, 허공의 집, 허무한 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지어다 어디에다가 말씀합니까? 아모리라는 이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한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브온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태양신을 섬겼던 가장 중심지 중에 중심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서 하나님께서 싸움에 개입하실 때 태양신을 섬기던 기본 위에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멈출지어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접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아 머물러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극렬하게 섬겼던 태양신을 섬겼던 이 기본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는 태양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다 똑같은 멈추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라는 의미는 아얄론이라는 이 지역에 골짜기에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한 도시를 형성을 했습니다.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곳을 공격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태양을 멈춰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태양을 하나님같이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은 이제는 멈춰라고 말하면서 달의 신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가족들 전부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이 우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이 같은 날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나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싸움에 내가 개입해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싸워주리라.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바알부울과, 다시 말해서 이 바알부울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연합을 하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주를 경노케 함으로 재앙이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행병처럼 재앙이 밀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실력이 없어서, 인물이 나빠서 인생을 실패하십니까?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행병처럼 퍼져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유행이라는 것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 따라 옵니다. 때가 되면 유행이 돌아오듯이 꼭 우리 집에 무엇이 좀 될 만하면 반드시 재앙이 밀어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시편 106편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중재하니 재앙이 그쳤도다. 한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중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벌하다, 끊어버리다, 버려버리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버려버렸더니 재앙이 즉시 그쳐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그것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무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털 속에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해와 달과 별을 거기서 예배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게 되면 정월 1월 1일 날 정도 되면 어디로 갑니까? 동해를 찾아갑니다.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복을 달고 빌고 있습니다. 1년은 운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도 내가 지었고 달도 내가 지었고 별도 내가 지었는데 천지 우주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고 복을 빌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앞에 그것을 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어리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전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의 신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리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45절을 보게 되면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누구냐면 창세기 41장 4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이 온이라는 말이 태양신을 말합니다. 태양신 섬기는 제사장이 바로 요셉의 장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엎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불행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지파가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48장에서 49장 말씀을 보면은 할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장남인 므낫세와
둘째 처남인 에브라임에게 불라가 축복을 할 때 손을 어긋맞게서 둘째를 첫째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는 뭘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행운을 에브라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 에브라임 집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사사기 17장 2절에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은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내 아들 복달라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집안에 우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에다가 그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거기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단지파가 받았습니다. 이 단지파는 사사기 18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 단지파가 역시 에브라임 집에서 만들었던 은신상을 그들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단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섬기다. 이것이 바로 혼합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에브라임과 단지파만 이름을 제거시켜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이 사람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왕비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있는데 바알신과 아시라신 이 잡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기던 이 땅에 우상들을 사방에다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항상 부모 마음속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녀에 대한 이런 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똑똑하고 참 잘생겼습니다.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왜 일이 꼬입니까? 막혀있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반드시 내 집안에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방신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갔을 때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불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거슬린 것도 없고 그들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신 섬기지 않는다는 한 가지 그 시체가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시간,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때에 여러분은 끝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어떤 어려움에서도 늘 주님을 따라가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따라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 본체입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이 근본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고는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이 신약 성경은 헬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이시라고 말씀하는 이 근본은 헬라에는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르케. 이 아르케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태초란 말입니다. 시작이란 말입니다. 처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태초입니다. 그분이 처음이세요. 그분이 첫 시작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 내 가정의 우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뛰어드셔서 내 삶 속에 처절한 이 생존영의 싸움터에서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